제가 50이 넘으니까 유난히 또래보다 여기가 색소 침착이 기미가 많이 끼는데 왜 그럴까요? 슬퍼요. 이런 기미가 생긴 곳에 특별한 재료로 치료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50이 넘으니까 유난히 또래보다 여기가 색소 침착이 기미가 많이 끼는데 왜 그럴까요? 슬퍼요. 친구들보다 기미가 많이 끼는데 왜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저분은 저런 질문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화나요. 네. 혼나야 돼. 왕따 잘못하시면 친구들한테. 근데 본인이 알고 계셔. 알고 있어. 50이 넘었는데 했을 때 우리가 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기미가 더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이 그럴 텐데 뭐 운동선수라든지 의외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기미가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어머니가 임신 때 기미가 생겼다. 그러면은 따님도 기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여성 호르몬 그 대체요법을 받을 때 기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먹는 약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기미가 생긴 곳에 특별한 재료로 치료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안개가 자욱한 날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뭐 안개 낀 날이나 뿌옇다, 뭐 답답하다, 뭐 낀 날 뭐 이런 거죠. 장충당공원. 네. 네, 맞습니다. 기미도 마찬가지인데요. 색소가 한 대 뭉치면서 안개처럼 뿌옇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미가 낀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미가 꼈을 때 한방에서는 이제 특별히 처방한 게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요 앞에 준비된 녹두하고 팥입니다. 녹두 팩, 뭐 이런 건가요? 요걸로 팩을 만들어서 한 건데요. 이 기본적으로 녹두는 기미가 생긴 원인 중에 하나인 허열, 얼굴로 가재열이 오른다 그러죠. 네. 그런 거를 식혀주는데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이 팥에는 안티시아놈이란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거를 빨리 없애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 미백 작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섞어서 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피부에 영양도 좋고 열도 식혀주면서 뽀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광고 문구처럼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욕심이 있다. 네, 욕심이 있었어. 네. 제가 홈케어를 되게 좋아해서 집에서 뭐 이런 팩 저런 팩 엄청 만들어봤거든요. 한번 만들어봐시죠. 그럴까요? 제가 같이 좀 조제해볼게요. 드시면 안 돼요. 피부 양보해주셔야 돼요. 먹지 마세요. 양보할게요. 네. 아,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피부에 좋은 팩이 되네요. 그럼요. 여기는 아주 좋은 팩인데요. 네. 이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여기 지금 이게 녹두 분말입니다. 아주 가능하면은 아주 곱게 분말을 시키는 게 좋고요. 요거를 숟가락으로 세 숟갈. 세 숟갈. 녹두는 3, 팥은 1, 3대 1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녹두 3, 팥 1. 많이 하얘지고 싶어가지고. 네. 빨리 많이 하얘지고 싶어서. 네, 적당히. 시중에 선생님, 녹두가루, 네. 팥가루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쓰셔도 괜찮아요. 가루를 나오는 게 좋아요. 팥 같은 경우는 껍질을 까지 않는, 네, 껍질을 까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껍질의 미백 효과가 더 있습니다. 팥은 하나. 하나. 네, 이걸 섞어서요. 여기 지금 달걀입니다. 맛있겠다. 계란을 한 스푼. 한 스푼이요? 네. 이거 하나 깬 건데 그냥 다 넣어도 되나요? 네. 계란. 지금 양이 좀 많아서. 그리고 여기 꿀도. 네. 계란을 여기 넣을 거거든요. 네. 하나 넣고 여기다 꿀을 한 스푼 넣어요. 네, 한 스푼이에요. 한 스푼. 흰자만 넣네요. 꿀도 맛있겠네요. 네. 네네. 흰자요. 흰자만. 네. 네. 선생님 되게 잘 비빈 거죠? 아, 예, 요 정도면 아주 좋아요. 아니, 아주 잘 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이 정도 아주 좋습니다. 찐득한 정도. 네, 많이 만들어봤어요. 다음에. 너무 맛있는 냄새? 네. 입에 너무 많아요. 미숫가루 같아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등에 솔로 싹싹싹. 바를 때 잘 발리고
찬 느낌이 흘리지도 흘리지도 않고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발라봤어요. 이렇게 발라서 한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한 5분 정도 5분. 넘지를 않는 게 좋습니다. 발라서 5분 정도?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근데 이거 얼마나 해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야 기미 같은 게 없어져요? 보통은 일주일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 보세요. 손등 보세요. 네. 저 잠깐 했는데 아까 하기 전에 약간 빨간 기운 많았거든요. 그게 없어졌죠? 네. 하얘졌어요. 어머. 어머, 이거 보여요? 다른 데만 진짜. 하얘졌어요. 오, 대박. 요 부위만? 네. 이렇게. 오,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떤 홈케어를 했어도 이렇게 5분 정도 바로 했는데 바로 피부가 이렇게 맑아지고 이렇게 촉촉해지고 쿨링 효과가 쫙 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녹두 팝. 현정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팩을 가장 많이 쓰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녹두는 우리가 뭐 해독제로 많이 옛날부터 백가지독을 해독한다고 해서 해독제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팥에는 멜라닌을 만드는 타이로시나제라는 성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독을 없애주면서 피부나 모공 사이에 있는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녹두와 팥을 팩으로 해서 열감을 내리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예방이 돼서 기미가 아주 옅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